Hey everybody, Steam from Asian Boss. If you're feeling overwhelmed by what's going on around the world right now, you're not alone. The COVID-19 pandemic is still far from over, and we're also seeing a lot of protests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which is obviously not helpful in terms of social distancing. In the midst of all this, however, we're not really asking the question, what does this all mean for the economy? I mean, we keep hearing that we're going through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but what does that even mean? To find out, we're here at Seogang University in South Korea to visit one of the top economists in the country who accurately predicted many economic downturns in the past. If you're interested in finding out how long this economic recession will last, you don't want to miss this interview. Let's get right to i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자주 뵙는 유명한 이렇게 경제학자를 직접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경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좀 되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들한테 이 교수님의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증권회사 들어와가지고 애널리스트, 특히 이코노미스트로 역할을 했어요. 주로 거시경제 연구를 했습니다. 환율, 주가, 금리 뭐 이런 걸 예측하고 또 시장의 평가를 받았어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신 건가요? 제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으니까요. 네.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좀 앞서갔습니다만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네, 그랬는데 제 예상보다 좀 늦은 2008년에 왔었죠. 예.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런데 2020년에 또 세계 경제가 한번 진통을 겪을 것이다 그랬는데 코로나로 좀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예. 2020년도가 어려울 거라는 예측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때 각국이 수요를 부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는 회복됐는데 이 국가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미국은 정부가 부실해져 버렸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죠. 중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습니다.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60%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한국,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는 가계가 부실해졌어요. 한마디로 부채 외에서 성장했는데 부채 한계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채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최근 상황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또 각국 정부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더 과감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에서 성장의 한계가 있는데 또 부채로 문제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중 또 몇 년 후에는 이 문제가 한번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고 있죠. 예. 정부가 지금 돈을 천문학적으로 2008년보다 특히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미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그러죠. 예, 거기는 뭐 2월 말에서 최근 그 석 달도 안 됐는데 무려 돈을 3조 달러 이상 풀고 있어요. 그 3조 달러 의미가 뭐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 차례 양적완을 다행했거든요. 그때도 3조 달러 안 풀었어요. 한 6년에 걸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3개월에 걸쳐가지고 그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고 있고 또 기업 가계가 부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거는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인플레이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나중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현재 이 경제 상황이 이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1930년도 뭐 Great Depression에 비교할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네. 말을 저희가 자주 듣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이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가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 2개월 지표로 보면 더 안 좋죠. 근데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을 1980년대부터 발표하는데요.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2009년 전 세계 경제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0.1% 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올해 IMF가 한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이다. 이 정도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문제는 1930년대 대공황하고 비교하면은 특히 그 미국 경제 지표는 그때보다 더 나쁩니다. 네, 미국 고용이 3, 4월 달에, 5월 달에는 증가했습니다만은 2,100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를 대표 소비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가
두 달 사이에 20%나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 생산이 두 달 사이에 15% 줄었는데요. 예, 1930년대 대공황 때 두 달 사이에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만 본다면은 이번 예, 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격리 그런 상황도 있었고 아니면 예. 사회적 거리 운동도 있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서서히 풀려가는 단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5월 달을 보니까 예, 전문가들이 미국 고용이 한 800만 명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예, 실제 데이터 보니까 약 250만 명 늘어버렸거든요. 예, 코로나 사태가 좀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만 진정되면은 사람들이 각국 가게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서면서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되느냐, 어떻게 전개되느냐 여기 달라지죠.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누구도 함부로 전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스페인 독감처럼 전개된다면은 뭐 올 하반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회복될 가능성은 낮은 거죠. 그 일반 사람들은 이제 어떤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 리세션이라는 게 뭔가요, 정확하게?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리세션, 경기 침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작년 4분기, 올 1, 4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일본이 리세션 빠졌고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미국도 2분기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만 2분기까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클 거예요. 리세션에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공황 뭐 이런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예, 경제의 둔화, 뭐 슬로우다운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나오고 관계없는 좀 먼 사람들이 해고당했을 때가 경기 둔화다. 경기 침체는 나나 가까운 사람들이 해고당했을 때가 경기 침체다. 그 다음에 공황은 예, 저같이 경제를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해고당했을 때가 공황이다. 그런 비유를 드는데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정상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를 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길래 지금 저희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건가요, 상황이? 네, 코로나는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에 다 영향을 준 거예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를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사실 중국보다도 미국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예, 미국 사람들은 이 소비 지출 구성 내용을 보면은 내구재, 예를 들어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거죠. 그다음에 뭐 비내구재, 서비스 지출 이런 걸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소비 중에서 서비스 지출이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못 돌아다니니까 서비스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거죠. 그럼 서비스 지출이 그만큼 줄어든 만큼 관련 기업들이 생산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고용을 많이 줄이고 있죠. 해고를 당하고. 예, 해고당이 있고. 예,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는 그동안 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모든 상품을 세계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보니까 이게 국경이 폐쇄되고 국가 간 교역이고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생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거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마트에 그 가면 전시된 상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경이 폐쇄돼서 서로 교역이 줄이다 보면 미국에서 그 상품을 생산해가지고 올마트에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싸게 생산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경제 충격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30년대 초기 2개월만 따지면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좀 나아요. 한국 경제는 미국과 달리 소비 중에서 서비스 지출이 비중이 좀 낮습니다. 미국은 GDP 중에서 이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예요. 그런데 네. 한국은 48%밖에 안 됩니다. 낮네요. 예.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로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나라가 제조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 생산품 뭐 이런 것들은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IMF 같은 데서 뭐 전망했지만 OECD
뭐 각국 전망했지만 대폭 마이너스 성장 전망하는데 뭐 한국은 마이너스 1.2%로 마이너스 폭을 상대적으로 적게 전망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올해 0% 전후라고 보고 있어요. 예, 한국 정부가 지금 돈을 좀 적극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아마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IMF가 전망한 것처럼 IMF가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뭐더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뭐그 정도만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IMF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IMF가 무슨 뜻인가요? IMF가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세계 주요국이 거기다 출자를 한 겁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출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중국도 최근 출자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은 어떤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구조조정 등을 대가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7년 한국 경제가 IMF 경제위기 빠졌다 그러는데 예, 그때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죠.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IMF가 구조조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에 자금을 많이 지원해 줬죠. 그래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그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 정도 지원을 해줬나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천억 달러 이상은 지원해 줬을 거예요. 뭐 순차적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도 IMF가 어떤 나라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지금 저 아르헨티나 일부 신흥시장은 지금 외환위기, 재정위기에 빠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대상을 지원해 줄 국가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IMF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지원할 수 없고 IMF가 아마 선정해서 그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IMF나 WHO, WTO 뭐 이런 세계 무역기구, 보건기구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미국이 국가 우선주의를 우선시하거든요. 앞으로 국제기구 역할은 축소되고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이런 국가 역할은 굉장히 강조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MF 힘도 갈수록 약화돼 가지고 아마 IMF가 여러 나라 지금 어려운데 크게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IMF라는 그 기관에 펀딩을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그다음에 뭐 일본, 영국 이런 선진국들이죠. 흔히들 그 G7이라는 거. 근데 최근에 중국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GDP의 4%였는데 작년에 16%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중국이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조업 하면 중국도 꽤 그런 걸 많이 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중국도 이번에 별로 사격을 그래서 안 받은 건가요? 예, 중국도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죠. 올해 저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갈 것이다. 사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009년 중국 경제 9%, 2010년 10% 성장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물론 중국이 너무 과잉 투자를 해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거의 전 세계 경제가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지만은 중국은 그래도 1, 내지 2% 성장할 것이다. 예, 그거는 예, 중국이가 제조업이 있기 때문이고요. 현재 지금 한국의 그 실업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실업률은 4% 안팎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예, 미국 실업률이 뭐 최근에 그 14%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유럽 실업률도 10%. 예, 그런데 뭐 일본은 3% 안팎, 중국도 4% 안팎. 이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전통적으로 고용의 경직성이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 금융회사들은 이게 경기가 나쁘면 다음날 출근했을 때 예고도 없이 당신 회사 그만둬. 이런 식으로 해고를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한국, 중국, 일본은 그렇게 못하죠. 노동법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실업률은 낮지만은 한국의 고용률이 낮아요. 고용률이라는 것은 OECD 기준으로 15세에서 64세 인구 중몇 퍼센트가 일하느냐. 근데 그건 한국이 60%. 미국 76%, 그다음에 일본 한78%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그 고용률이 낮느냐? 그거는 한국 여성들이 일을 덜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일하고 여성들은 가사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일하면은 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이 한국은 덜 일하죠. 고용률은 낮을 겁니다. 근데 한국도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노동인구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 여성이 일할 수 있으면서 한국의 고용률도 앞으로 서서히 늘어나게 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에 대한 이런 타격이 지금 언제까지 갈 건가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어떤 그런 예측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 충격으로 가계가 과거처럼 소비해야 할 의지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위험한 순간을 겪었으니까 계속 좀 돈이 저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더 많이 늘릴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미국 저축률이 급등했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과거처럼 소비를 안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과잉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다, 투자를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아마 느끼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도 가계 소비, 투자가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조적으로 이제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질 때는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진다면은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아서 더잘 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기업의 담임분들은 그냥 그 기업 이익 더 많이 내니까 더 월급도 많이 받고 더잘살 수가 있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기업들이 없어지니까 실업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득의 차별화거든요.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 그러니까 맥킨지가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자식 세대 실질 평균 소득이 부모 세대 평균 소득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맥킨지가 조사한 기간에 그 나라 전체 GDP는 증가했거든요. 근데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본주의 지금 모순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빈부격차가 예, 지금 빈부격차. 더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예, 그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나라가 미국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상위 10%가 연간 소득의 46%를 가져간다는 거죠. 한국 43%입니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라는 것이죠. 뭐 유럽 국가 일본 뭐 30%, 40% 사이예요. 근데 한국의 소득 불균형이 그렇게 심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전쟁, 혁명 혹은 전염병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넘어갑니다. 클래스 워페어라고 하죠. 예. 못 사는 사람들 들고 일어나다 약 혁명같이 그렇죠. 혁명이 일어나죠. 지금 그런 상황이 이제 저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지금 상황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 전염병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과거 이제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근데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은 예, 기업인들이 일할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실질 그 임금을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점차. 지금 한국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계가 저축을 더 늘릴 거예요. 가계가 돈을 덜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도 이번 사태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아마 투자를 덜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가계 기업이 돈을 덜 쓰면 누군가는 돈을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예, 정부라는 것이죠. 올해 미국 예산이 약 4조 7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쓴 돈이 2조 3천억 달러. 예산의 48%를 쓰고 있습니다. 그돈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주고 미국 가계한테 직접 돈을 주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재난지원금이라고 4인 가구 100만 원씩 이번에 지급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도 정부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 정부도 그걸 계속 쓸 수만 예, 없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정부 부채가 안 늘어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가계 기업들이 과거처럼 돈을 못 벌면 세금을 걷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마지막 수단은 정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예요. 국채를.
그리고 태워버린 겁니다. 소위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최근 뭐 일본이 비슷한 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미국도 연방준비제도가 엄청난 돈을 풀면서 미 국채를 사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아마 태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새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의된 게 MMT라고 현대 화폐 이론이에요.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정부가 저 돈을 굉장히 중앙은행이 찍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됐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 프로세스에도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은 주가나 집값이 오르게 되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놓고 금리 0%까지 내려놓으니까 집값, 주가 오르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아야지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살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만 더 부자가 되더라. 네, 그래서 현대 화폐 이론이라는 것은요.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게 시중에 전부 풀어버린 거 아니라 정부가 가져와가지고 정부가 꼭 필요한 데 쓴다는 겁니다. R&D 투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든지. 그러면은 지금과 같이 뭐 자산 가격이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르는 현상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데다 한번 돈을 써보자. 그런 이론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은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은 그 지난 1994년부터 디플레이션에 빠졌어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물가가 떨어지면은 가계가 필수재가 아닌 소비를 줄여버려요. 원래 물가가 떨어지면 경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실질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필수재가 아니라 소비를 줄여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 괜찮은 거 하나 샀는데 꼭 필요해서 샀거든요.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 구입식이 미뤘을 거예요. 뭐 6개월 후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사러 갔습니다. 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사거든요. 필수재가 아니면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가 줄어들어 그러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고용 줄이면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더 줄어들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이게 디플레이션인데요. 일본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죠. 물가 목표 2% 설정하고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겠다. 일본이 지금 돈을 엄청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경제가 작년 3분기까지는 좀 회복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탈피했다, 아베노믹스 성공했다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또 작년 4분기, 올 1분기 일본 경제 다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죠.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되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딱 그게 깨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깨질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대공황이 오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많은 기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는 못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잘 가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지금 체감하는 거랑 이게 너무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과연 이 주식시장이 그 경제를 좀 이렇게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들은 표현 중에 되게 재밌던 표현이 주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그냥 반영한 그래프 같은 거다. 약간 그런 표현도 들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물론 경기를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각국에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걸 작성하는데 주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소비자 심리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 주가하고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오르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 기분 좋아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죠. 그 다음에 주식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 오르면 야 경기가 회복되나 보다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가 오르는 것은 분명히 경제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하는 개와 주인에 비교하거든요.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고 주인이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주인에 앞서가요. 근데 주인보다 지나치게 앞서가면은 주인이 목줄을 잡아당길 수도 있고 또 주인 곁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가 주가가 주인 경기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너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이 괴리가 좁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석 달도 안 되는데 3조 달러 이상 10년 풀었던 돈을 단석달 만에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걔가 주가가 주인 훨씬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계속 유지하려면 주인이 빨리 따라가야 돼요. 실물 경기가 그렇게 좋아져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용 지표 보면은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한번 걔가 뒷걸음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도 엄청 폭락하겠네, 예. 정말.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 보면 파산 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기업이익이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많이 파산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야, 앞서가던 걔가 주인이 못 따라오구나. 주인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충격이 올 수가 있고요. 그 사이가 이제 좁혀지는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미국 주가처럼 고평가된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일수록 더 기업을 더 도와야 된다. 정부가 돈을 푸는데 그런 돈 푸는 게 어떤 기업들한테 가야지 기업들이 그 돈을 이제 사용해서 뭐더 고용을 많이 한다든지 그 컨디션을 딱 걸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지금 걸고 있나요? 예, 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만약에 기업들한테 돈을 풀 경우에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오버사이트가 없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그걸 돈을 가지고 그냥 쟁여놓고 있던지 아니면 그냥 뭐 셰어 바이백을 하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대도 베일아웃을 이렇게 시킬 때도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기업들이 또다 가져간 거잖아요 예. 그냥 예 그럴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미국도 지금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그돈 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생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물건 만들어봤자 안 팔리는데 지금 만들 필요,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좀 다른 조건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 유지 조건으로. 예,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은 유지해라. 특히 기간 산업이거든요. 항공, 운수. 뭐 이런 거는 한국에 꼭 하나의 기업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업마저 망하면은 한국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기간 산업한테는 돈을 지원해주면서 대신 고용은 유지해라든가. 예, 그리고 대주주들은 배당을 하지 말라. 이런 조건을 내세우고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들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그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나? 그걸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소득 차별화, 자본주의 모순이라고 그랬죠. 소득 불균형, 차별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약간 이게 그 지금 UBI, 그러니까 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으로 예. 가는 건가? 이게 거기에서 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게 이제 문제죠. 이번에 이제 전부 한국 가게도 사인가구로 1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받아보니까 좋더라는 것이죠. 또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재정 여력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업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그 지속될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 고용 창출이 서비스업에서 이루어졌는데 한국은 서비스업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갈수록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제조업의 일자리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뭐 일부 경제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제조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사람이 왜 필요하느냐? 개 밥죽이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기계, 로봇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AI가 뭐 서비스업 일부까지 일해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정말 줄어들고 앞으로 멀리 보면은 참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예, 기본소득 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교수님의 입장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당연히 이 다가오는 이 미래로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고 이게 이제 계속된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일을 안 할까, 일자리가 있어도 그러니까요, 이게 예, 일을 안 어떻게 할까 좀 두려운데요. 그래서 세계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프리카에서 조그만 지역에서 한번 기본소득을 줘봤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아. 예. 돈을 모아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서로 그 돈을 키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손을 줘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부 신문에서도 그거를 뭐 얼마 전에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기본소득대가 하면 사람들이 더 게으러질까, 부지런해질까. 이거는 지금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돈 주니까 일안 하고 놀 것이다 그러는데, 아프리카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걸 한번 실험해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축도 하고 그돈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업을 세워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서로 나눠 갔더라.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실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일부 지역이고 앞으로 계속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 지금 굉장히 지금 희망도 없고 되게 지금 다 직업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애널리스트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뭐 지금도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예, 그러면서 야, 오늘 또 살아 있구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쿵푸 팬던데요. 예, 거기 보면은 어제는 지난 일이고 내일은 비밀이다.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야, 오늘 또 내한테 뭐 누군가 귀한 선물을 줬구나.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분명히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이지. 이런 식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예, 오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내일이 예상했던 못했던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같이 그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